요 근래 장을 좀 많이 계속 봤더니 먹을 게 많아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냉장고 파먹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. 이런 것도 다 먹어 치웠으면 좋겠고, 여기는 김치 냉장고 위에 호빵 있고, 여기 과일이랑 뭐 반찬 그리고 뭐 이렇게 차 있고요. 여기에 또 잔뜩 재료가 있습니다. 여기는 뭐 김치 매실 장아찌밖에 없고, 얘는 양파랑 뭐 이렇게 있고요. 냉장고는 이렇게. 냉장고는 뭐 별로 먹을 게 없고, 냉동실에 네. 이렇게 뭐가 가득 찼고요. 이렇게 있고. 최대한 장을 안 보고 한 일주일, 열흘 정도를 냉장고 파먹기로. 우유나 이런 거꼭 사야 되는 계란 같은 거 빼고는 네,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. 계란 장조림 하려고 삶고 있고요. 아이가 그냥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. 네, 많이 삶습니다. 주워서 잡채를 오랜만에 하려고 하는데, 야채가 너무 빈약하네요. 고기는 뭐 원래 제가 안 먹어서 안 넣었는데, 녹색도 없고, 버섯이라도 있으면 좋은데, 버섯도 없고. 라면은 맨날 먹고 싫다는 거야. 내가 너 주려고 일부러 바지락 좀 넣고 했는데.
똑같은 통에 깔끔하니까 뭐 보기 좋긴 하네요. 도라지, 고춧가루, 다시마, 멸치. 그래서 부어서 얼리고 있어요. 기름을 좀 콩까지 따라가지고. 이 병은 비웠었는데 아는 분한테 사고를 좀 나눠주려 보니까 또 필요하더라고요.